저에게 예능과 인생을 가르쳐 주신 석진이 형,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재석이 형, 그리고 정신적 지주 종국이 형, 가족 같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하 형, 그리고 친누나 지우 누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여서 고맙고 이 녀석 등에 탔어요. 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왜 쏘나 봐.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 누나한테 고마운 미안한 거 보셨어? 미안한 게 뭐였어? 나는 그러니까 너무 누나한테 막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나도 우리가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누나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누나가 상처받을까도 알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 딴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재밌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미안한데 이게 미안하다고 하면 다음부터 안 그래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도 그치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없어 그냥 생각도 안 나 근데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해 그게 오히려 너랑 누나 사이에는 더 맞는 거 같아 이런 거보다는 오빠 이거 봐 생각나? 지퍼 다 사야지 우와 팔찌 오빠 이거 사고 싶다 오빠 이거 사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물건만 사야겠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선물이야? 팔찌 할 거야 선물이야? 팔찌 할 거야 오빠 저 무슨 선물이요? 오빠 나 이거 차고 왔어 생각나지 아직 가지고 있어 고마워 그럼 나 이거 여름 열심히 하고 다녔어 예쁘지? 잘 어울린다. 근데 저 멀때 같은 아니야. 야. 됐습니다. 그만. 안돼 이거. 야, 와 광수야. 얼굴이 왜 그러지? 기뻐. 아니,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잘 준다. 잘 준다. 잘 준다. 진짜 못생겼어. 왜요? 나 잘생겨졌어요. 아, 안 돼. 네. 오늘 진짜 못생겼다. 웃지마! 진짜 꼴보기 싫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되게 좋아. 괜찮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전혀 전혀 전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아! 전혀 전혀 전혀! 괜찮아! 울리는 거 아니야! 재밌었어요!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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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싸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앉으면서 하나다. 하나. 우리는 둘. 하나다. 바보들 아닌 거야. 게임 시작합니다. 예. 하나. 혼자 왔습니다. 둘. 둘이 왔습니다.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언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 듣고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조교 나쁜 사람 아닙니다. 시즌 아닙니다. 시즌 4입니다. 이 카메라 안 돼야 돼. 이 돌아갈 강우철입니다. 찍지 마 형님. 찍어. 돌려요 형님. 필요 없습니다. 코앞에 정말 대단한 가관입니다. 아니 장관입니다. 아 오빠 잠깐.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래? 근데 내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바지를 왜 너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아 광수야 이건 아니야.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 딱 좋다. 자 형 이렇게. 아 됐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있잖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진짜 앞에 괜찮잖아. 아니 됐다. 됐어 있어. 아 바지 왜 이래? 됐다 됐어 이제.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하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여기서 개꿀해. 들어가지 마. 엄청 거대한 무기가 나를 물었어. 던지고 왔어. 엄청 거대한 무기가 나를 물었어. 던지고 왔어. 보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야, 네가 잘 못하네. 보리 잘해 혹시? 잠깐 내가 안 내려봤는데. 나도 바보 해야지. 방금 자다가 이제 그 친구 이게 보름달을 왜 하냐? 가야지. 재화 안 내. 재화 안 내. 야 이거 진짜야? 안 돼. 야 이러다 내가 짰다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 이런 거 보통 광수한테 터져. 아직 이상하게 광수한테. 광난 터지게 항상. 뽀뽀 이렇게요. 뽀뽀. 뽀뽀. 뽀뽀.
진짜 형 봤죠? 진짜 불량이었어. 형, 너 벌레가 오늘... 앉았는데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너 오늘 진짜 벌레. 내가 벌레를 잡아다 네 머리에 올려놓을 거야. 진짜 아까게 1단계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자신의 열쇠를 만약에 바로 찾으면. 나비야, 나비야. 뭐야 CG 같아 CG. 나비가 갑자기 나한테 앉았어. 야. 야, 뭘 저렇게까지 하냐? 게임, 아, 게임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알려주세요, 저희 종료라고! 광수 재석이 안 되어야 된다고! 그만! 그만! 종료라고 얘기 좀 해줘요! 오케이, 형이! 형, 미안하다! 아, 미안해, 미안해. 죽어도 안 걸린다. 어, 형, 빨리 나가야 돼. 물 들어오고 있어. 나 안 걸렸죠? 응. 와, 씨. 아, 어떡해. 머리를 빼. 아니, 형이 오늘 일어나. 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 오늘도 더러운 경기였다. 여보세요? 자, 다음. 끝났어요?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없고. 뭐야, 들어보자고 그럴 수가 없어. 수학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요거를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정도. 똥 싸고 앉았네. 똥 싸고 앉았네? 선생님이 나한테 한번 뜯으려고 왔어요. 계속 안... 네? 들어가 있으라고. 네?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 중이잖아. 잠깐만 있어. 야, 나도 한마디. 나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 석바, 석바! 겉도 바보, 속도 바보. 아니, 비피얼한데, 형. 너는 이 과자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피피얼 조건. 아, 무슨 그런 조건이 있어. 유재석에게 연락을 심사이라는 제목으로. 네가 자식아 어떻게 내 사위가 돼? 아니, 그 사위가 아니야. 아니, 그 사위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도망갔다 왜? 하면 안 돼? 자기가 하면 되고. 그러면 네가 형 해라. 죄송합니다. 네가 형 해. 쥐를 짰다, 쥐를 짰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아니, 너 군대야? 훈련이야? 야, 조용히. 신나게 하란 말이야, 신나게. 네가 너무 인정해. 울려, 울려. 어깨 들 수 없어 하면서. 야, 형, 쥐를 짰다, 쥐를 짰다, 쥐, 쥐, 쥐. 이게 일부러 헤이클 수가 있습니다. 헤이클? 헤이클? 헤이클은 뭐야? 헤이클? 헤이클?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치아에 말랐어, 너. 말라가지고 입술이 너무 붙어서 헤이크가 된 거야. 놀리는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아, 그러니까 긴장해서 그랬잖아. 페이크, 헤이크야. 헤이크. 이거네, 이거야. 이 옆에 펜션에서 꺼져. 꺼져. 아, 오케이. 이 형 오늘 글러먹었다? 뭔지 모르겠는데, 형. 벌칙 있으면 형 오늘 무조건 벌칙이야. 오늘 또 홀딱 젖어서 가겠구만. 나도, 나도 모르게 나왔다.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야. 나 이거. 얘기해줘요?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얘기해줘. 막았어, 내가. 막았어,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야. 내가 막았어.
거기서 얘기해 줘. 미안! 형이 좀 만들어줘. 이렇게 깐죽깐죽거리더니. 광수 바보 아니다 연결해 줘. 광수 바보 아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너 그리고 하차한다며? 아, 런닝맨 하차하신다고요? 지금 진짜. 보필 씨, 네. 광수는 바깥 받지 말아요. 왜요? 자, 나도 이 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 아, 왜 그러냐면 아, 많은 분들이 네가 나가는 거 아쉬워하시니까 네가 남고 우리가 나갈게. 네가 남고 우리가 나갈게. 광수가 한 2주 이렇게 버티다가 야, 할게! 야, 할게! 내가 봤어! 오빠는 바보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오빠는 바보 아니다! 뭐, 아니면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형 바보 아니고! 에? 아니. 우리 형 바보 아니고! 에? 아니, 아니, 바보 아니다! 이광수 바보 아니다! 누가 나왔어? 오빠 바보 아니다! 이광수 바보 아니다! 어떻게 아시지? 어, 이광수 바보 아니다! 아니 바보 아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야! 이게 다 친한 네. 형으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수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요! 아 당연히 바보가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네. 소문을 내네요. 이때 이 광수 이 표정을 주목해주세요. 이때 이 표정이 아 근데 소민이가 너무 역겨웠대요. 저 표정이. 형들 누나 너무 고맙고 특히 제 얘기 가장 많이 들어준 제 친구 광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 광수 울잖아 우리 광수! 너 잘 울잖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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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